섬 중앙을 가로지르는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한다. 직원들이 도착하는 경비행기를 반갑게 맞아준다. 남태평양의 무인도였던 이곳은 관광지화되면서 리조트가 들어섰다. 하지만 여전히 꾸미지 않은 순수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자연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 레이디 엘리어 섬의 첫 느낌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다. 산호가 만들어낸 해안은 신비롭고 눈부신 바다색을 연출해준다. 이 섬으로 많은 새들이 찾아온다. 철새들의 고향이라 불릴 정도인데 현지 직원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 바다를 건너온 새도 있다고 한다. 섬은 이 새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섬의 랜드마크는 오래된 등대다. 지금은 버려졌지만 한때 섬을 지키는 등대지기가 살았다고 한다.